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비되어 있고 항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바른 일을 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4월 29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이는 그분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난 대신 번영을 주셨고 죄 대신 그분의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때 누군가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성경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선택을 내렸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것은 희생이며 당신은 그런 선택을 내린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상황 때문에 가난해졌거나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받아서 혹은 당신의 선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가난해졌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일으킬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난하기로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가난의 원리를 발견하여 그들 역시 가난하게 되려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할 수 없고 또 가난해서는 안 되므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너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책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스가랴 1장 17절에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가난하기를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정하신 대로 형통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분은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분은 당신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번영하기를 바라십니다. 부족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가난과 축복에 대한 균형 잡히고 탁월한 하나님의 관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불의하게 만들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로 인하여 타락했고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곁길로 사라진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쪽 도랑으로 치우친 모습들을 보며 또 다른 도랑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악한 것이냐, 돈을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면 타락한 것이냐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긴 하지만 돈 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그 권한들을 스스로 제안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삶에 대한 기준 때문에 가난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킬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친히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유하고 풍족하고 넘치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친히 가난의 저주를 또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수 없다고, 가난해서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와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과 권세와 능력과 공급들을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공급, 충분한 공급,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풍성하고 넉넉한 공급과 은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는 것이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은혜로 값없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훈련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그러한 은혜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많이 심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이 드리며 그 비전을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들을 은혜로 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며 더 많이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속했으며 만물이 내 것입니다. 나는 풍성한 가운데 살며 그곳에서 모든 선한 것으로 은혜롭게 공급받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유업 안에서 행하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번영하고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속했으며 만물이 내 것입니다. 나는 풍성함 가운데 살며 그곳에서 모든 선한 것으로 은혜롭게 공급받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유업 안에서 행하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번영하고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